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원전. 우리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환경활동가로 활동 중인 앙드레 하츠 씨를 만났다. Mais nous allons nous approcher si vous voulez. 1978년 첫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후 36년이 흘렀다. 애초 원전 수명은 30년. 그러나 2007년 운영을 10년 더 연장했다. Mais je ne voudrais pas que ça arrive dans 5 minutes et je préférerais que on l'arrête avant qu'il y ait un gros problème. 외부인들은 접근도 쉽지 않았다. 인터뷰와 촬영을 시작한 지 5분여 현지 경찰이 취재진에게 다가왔다. 국가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전 인근은 경계가 삼엄했다. C'est une énergie du passé, c'est une énergie dangereuse, c'est une énergie à court terme. Est-ce que pour faire bouillir de l'eau, on a besoin d'utiliser une technologie aussi dangereuse que la fusion nucléaire? C'est une imbécilité humaine. 지구 반대편 부산 기장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들어서 있다. 고리 1호기다. 페센하임 원전과 마찬가지로 36년째 가동 중이다. 원전 취재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촬영을 못해요. 아 여기는 한수원 밖에. 아니 밖에도 여기 갖고 다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는 필요하는데 저기 원자를 위험하기는 위험하는데 저기 터지봐야 이제 죽는 줄 알지. Bah, on connaît, il y a des antécédents quand même. Il y a Tchernobyl, il y a Fukushima, il y a plein de choses comme ça. Sans ce qu'on ne sait pas. Il y a beaucoup de choses. 1978년 같은 해 원전 가동을 시작한 한국과 프랑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핵발전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듯한 풍경. 우리가 주로 봐온 원전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원전 업계의 실상은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비리에 연루돼 범죄의 왕국이란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폭 작업 등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안전이나 보안도 내팽개쳤습니다. 천문학적인 원전 관련 이권을 둘러싸고 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 당국은 핵 마피아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여전히 이들의 철옹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프랑스에서 원전 정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줄이겠다고 발표할 때도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 강화 정책을 펼쳐서 유럽의 블랙십, 즉 말썽꾸러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원전을 중시했던 그 프랑스가 자국의 원전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프랑스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원자력 산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현재 19개의 지역에서 모두 58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전력 생산량의 75%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 시발점은 1970년대 중동발 오일 쇼크였다.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었던 프랑스는 하루하루 치솟는 원유값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화력발전소 대신 핵발전소 건설에 집중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도 프랑스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끄떡없었다.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원자력을 강조했다. 프랑스를 빗대어 유럽의 말썽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럽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탈핵 움직임을 보인 건 독일이었다. 메르켈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17개의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원전 제로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Step by step, we will abandon nuclear energy by the end of 2022. This path is a big challenge for Germany. 스웨덴,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원전 의존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탈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후쿠시마 사고 1년이 지나면서 유럽의 말썽쟁이 프랑스도 탈핵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올랑드 후보는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줄이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La centrale de Fessenheim, qui est la plus ancienne de notre parc, sera fermée à la fin de l'année 2016. 당시로선 파격적인 공약이었다. 그래서 현실을 도외시한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올랑드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 원전 감축 공약을 실행하고 있다. Évidemment, nous ce que nous souhaiterions c'est qu'on dise en 2025 c'est 50% et puis en 2040 c'est zéro. Bon, mais là aujourd'hui nos partenaires socialistes, la France a un potentiel gigantesque d'énergie renouvelable. Donc comment on va faire monter en puissance ces énergies renouvelables, comment on va réussir à faire plus d'efficacité énergétique. 올해 10월에는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바로 에너지 전환법이다. La sienne et la planète et en votant cette loi, vous servez l'une et vous servez l'autre et soyez-en remerciés. 에너지 전환법의 핵심 내용은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생산량의 75%에 이르는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동 중인 58기의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운 22기의 노후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생산 전력의 40%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Il y a une formule en France qui dit qu'il ne faut pas mettre tous les œufs dans le même panier. Effectivement, on a besoin pour faire s'épanouir les énergies renouvelables, photovoltaïques, solaires, les énergies marines sur lesquelles on travaille beaucoup, puisque la France est un pays aussi marin, avec le continent d'une part, mais aussi avec l'ensemble des îl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donc nous avons en matière d'énergie marine aujourd'hui une montée en puissance très forte. Donc il faut que tout ça puisse se révéler, à condition que le nucléaire fasse un petit peu de place. Et donc c'est comme ça. 그렇게 강구했던 프랑스의 원전 정책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씩이나마 바뀌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이 가장 싸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원전업계의 주장이 더 이상 프랑스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Bah écoutez, il faut déjà trouver des solutions autres que le nucléaire, ce qui n'est pas forcément évident et ce ne sera pas fait dans les semaines, ni dans les mois, ni dans les années. Hein? Il est vrai qu'on parle tellement d'autres énergies renouvelables, ce qui est très bien, je ne suis pas contre. En même temps, je pense que les dangers pour la région elle-même et pour la santé des citoyens contrebalance les effets économiques. Il ne faut pas toujours regarder ce qui est économique. Il faut regarder aussi les autres facteurs qui sont plus conséquents que les facteurs économiques. 원전에 대한 프랑스 민심의 미묘한 변화는 결국 정치로 이어졌고 의회를 움직이게 만든 추동력이 된 것이다. Écoutez, déjà, cette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elle marque malgré tout une évolution culturelle importante. C'est-à-dire qu'en France, c'est la première fois qu'on décide de réduire la part du nucléaire, c'est-à-dire le nombre de réacteurs, c'est ça que ça veut dire. Et puis, il y a cette idée de réduire la consommation d'énergie. 여기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 시작했다.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 산업계 종사자, 환경론자, 시민기구 등과 협의를 했다. Et seulement après tout ça, nous avons engagé ce qu'on appelle le travail législatif, où là, ligne après ligne, article après article, nous avons avec l'ensemble des collègues parlementaires travailler sur le texte qui a eu beaucoup d'amendements parlementaires puisque beaucoup de propositions sont venues des collègues députés qui effectivement ont ajouté, modifié, simplifié, parfois compliqué le texte pour arriver à ce qui a été voté ensuite dans l'hémicycle en première lecture à l'Assemblée nationale. 그러나 원전 감축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프랑스 원전 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원자력 협회가 있다. 프랑스 원자력 협회는 아레바 등 대형 원전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데 프랑스 최대의 원전 업계 이익 단체다. 협회는 올랑드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Ce que l'on peut reprocher à cette loi, c'est de dire pourquoi est-ce que le nucléaire qui est une des énergies bas carbone les plus efficaces. Pourquoi est-ce que cette énergie nucléaire soit la seule énergie qui soit restreinte à un périmètre donné? Pourquoi est-ce qu'on diminue, pourquoi est-ce que l'énergie nucléaire est la seule énergie à laquelle on demande de réduire sa production? 원자력협회는 원전업계에 종사하는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원전을 줄이면 실업자가 생기고 원전 관련 산업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논리였다. C'est une filière de 200 000 personnes. C'est 200 000 emplois cette filière nucléaire sur 2500 entreprises. Donc c'est une filière qui est extrêmement importante en termes d'emploi. C'est une filière qui crée des emplois. 프랑스 원전 업계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취재팀은 변호사이자 유럽 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코린 르파주 의원을 만났다. 1995년부터 2년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그녀는 프랑스 원전 업계가 중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nsuite, quand vous fermez une centrale, ce n'est pas une usine de fabrication de pots de yaourt, une centrale nucléaire. Donc, ce n'est pas parce que vous la fermez que vous arrêtez tout. Il y a tout un travail d'entretien et de surveillance qui dure des années et des années. Et puis derrière, il y a le démantèlement. Donc, il y a du travail pour des années et des années dans le secteur nucléaire. Il y a du travail au moins pour 50 ans dans le secteur nucléaire. 그녀는 프랑스 원전 업계가 그동안 원전의 폐쇄가 가져올 어두운 측면만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왔다고 말했다. Bon, le nucléaire, il ne crée plus d'emplois. Il essaie de sauvegarder ce qu'il a. Dans les autres secteurs, il ne demande qu'à créer des emplois et se développer.
Si vous baissez la part du nucléaire, obligatoirement, vous allez développer d'autres industries, qui sont celles de la biomasse, du photovoltaïque, de l'éolien, tout le secteur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 de la rénovation thermique des bâtiments. Donc tout ça fait beaucoup d'activités économiques et beaucoup plus que le nucléaire. 원전업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절대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J'ajoute à cela que de toute façon, il y a beaucoup de désinformation de la part du lobby nucléaire parce que quand on regarde les choses, la part du nucléaire dans le monde a beaucoup baissé. Et pas seulement depuis Fukushima. Ça s'est accéléré avec Fukushima. Ça avait commencé en 2008. Le retournement est de 2008. Jusqu'en 2008, vous avez le nucléaire qui monte dans la part du nucléaire monte dans le monde. À partir de 2008, elle baisse, et à partir de 2011, elle baisse beaucoup. Et aujourd'hui, on est à un niveau qui est celui du début des années 80.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원전 감축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은 독일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로 모아지고 있다. 헤센하임. 인구 2,300명의 작은 도시, 두 개의 노후 원전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자, 이곳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페센하임 지역입니다. 이곳 페센하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페센하임 원전이 그것입니다.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래 36년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페센하임 원전. 에너지 전환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면서 페센하임 지역도 원전의 폐쇄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도시 곳곳에 노후 원전의 폐쇄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프랑스 페센하임 시장은 원전 폐쇄를 강력히 반대했다. 원전 폐쇄가 곧 페센하임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On sait pas demain la centrale ferme, le budget de la commune il passe de plus 1 million à moins 3 millions. Donc comment est-ce qu'on va faire pour compenser ça? Je ne sais pas comment faire. Quand bien même je licencie, on ferme tous les services municipaux, mais ça ne peut pas faire non plus. Je ne peux pas fermer les écoles. On a mis des services en place. Il faut bien arriver à les faire vivre. Donc effectivement, il y a une inquiétude par rapport à ça. 원전업계도 페센하임 원전이 노후 원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Fessenheim n'est pas une centrale qui n'est pas sûre. Fessenheim est une centrale extrêmement sûre et c'est une centrale qui est presque une des plus neuves de France. Parce que la plupart de ses composants ont été changés et que je dis, il y a des travaux qui ont été faits, des travaux complémentaires qui ont été faits pour garantir la sûreté et la sécurité de la centrale et bien sûr de tout le bassin de vie autour de la centrale.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Non, mais bon, disons, oui, bon, la centrale, oui, elle est là, elle a été construite, c'était pas dans ma génération tout à fait, j'étais trop petit encore, hein, trop jeune. Ben, on connaît, il y a des antécédents quand même, hein, il y a Tchernobyl, il y a Fukushima, il y a plein de choses comme ça, sans ce qu'on ne sait pas. Hein, il y a beaucoup de choses. Hein. Bonne soirée, hein. 아드리앙 씨가 페센하임 원전과 살아온 날만 36년.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원전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페센하임 지역 환경활동가인 앙드레 하츠 씨. 20년 넘게 페센하임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페센하임 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가동을 멈춘 날은 모두 합쳐 265일이었다. 두 기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된 날은 1년 중 100일뿐. 대부분 고장과 수리를 하느라 가동을 멈춰야 했다는 것이다. 알ors que ce réacteur numéro 2 avait fait l'objet de révision il n'y a pas longtemps. On n'arrête pas d'avoir des problèmes. Il y a eu le mois dernier un dégagement de fumée dans la cour de la centrale. Je ne sais pas très bien pour quelle raison. Les explications d'EDF n'étaient pas claires. Eh bien, de la fumée est rentrée à l'intérieur du bâtiment nucléaire. Est-ce que ce bâtiment est étanche? 하치 씨는 전력회사의 말과 달리 이 원전은 건설 당시부터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Cette centrale est construite 9 mètres en contrebas du canal. Là, vous voyez le canal. Derrière, il y a la digue. Mais la centrale est 9 mètres plus bas. Si la digue venait à rompre, à ce moment-là, on risquerait une grande inondation. On ne peut pas appeler ça un tsunami. Mais quand il y a l'eau qui est 9 mètres plus haut que la centrale, 현재 프랑스는 원전의 축소와 노후 원전들의 폐쇄 여부를 두고 어느 때보다 논쟁이 뜨겁다. 원전 강국 프랑스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낯선 풍경이다.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Il y a une ambition de diviser par deux la consommation d'énergie en France. Donc c'est une vraie évolution culturelle. C'est la première fois qu'on voit de tels engagements. Ensuite, il y a, au-delà des ambitions, il y a la dimension concrète. 프랑스 최초의 원자력 에너지 탈피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법. 프랑스의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라는 프랑스에서도 원자력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두고 한편에서는 기대를 또 한편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원전과 에너지 정책을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원전을 둘러싼 논란들이 지극히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원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진섭 씨. 이 씨는 3년째 한국수력원자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 씨의 아내와 처형 그리고 장모까지 잇따라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 역시 최근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 씨는 2012년 가족들의 갑상선 암 발병이 고리 원전 때문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을 묻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었다. 벌레가 아웃됐을 때도 철저히 숨겨버렸고 조금 더 이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숨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을 좀 빗대어서 좀 의심이 있어도 없고요. 우리 암 발생이 우리의 가정의 불화가 원자력의 반사능 때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10km 인근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암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그 우리가 쭉 살아온 20년 살아온 지역은 이게 8.5km라는 이게 일광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기장군 정거지에 살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난 10월 부산 동부지법은 1심 판결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수원이 이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저희 직장암과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기각을 당했고요. 갑상암 부분은 이때까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태를 봤을 때 영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결국 이 씨의 1심 승소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을 움직였다. 공동으로 관련 소송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300명에 이르는 갑상선암 환자가 동참했다. 원전 관련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고리 원전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도 적지 않다. 이쪽 인구가 지금 장안, 서생, 일광, 온양화합은 한 5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우리 신고 들어온 게 한 230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 통계보다는 그 6-7배 정도 높은 수치죠. 암만. 암만. 갑상선 암만. 예. 예를 들어서 갑상선 관련 질환을 다 합하면은 거의 뭐 엄청난 상상을 못하는 정도의 피해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있는 고리 지역. 모두 6개의 원전이 있다. 6개 이상 원전이 몰려있는 곳을 흔히 메가사이트라 부른다. 가까이 밀집돼 있는 원자로가 연쇄 폭발할 경우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후쿠시마는 제대로 보여줬다. 당시 후쿠시마 1발전소에만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다. 더욱이 프랑스 페세나임과 달리 고리 지역에는 수백만 명이 거주한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무려 340만 명이 살고 있다. 반경 30km가 중요한 이유는 1986년 사고가 난 체르노빌의 경우 지금도 반경 30km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도 반경 30km를 피난 권고 구역으로 설정했다. 다 돼가던 수명을 연장해 36년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 그 안에서 살면서 암 투병 중인 이진섭 씨. 페센하임의 경우처럼 고리 1호기도 원전 폐쇄라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것일까? 이 원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아, 이거 다음에는 원전 사고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우리가 원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안전, 이것이 돈보다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이권에 휘둘리고 부패에 휘둘리고 돈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탈핵의 가치는 저는 그런 생명과 안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와 한국은 원전 확대라는 닮은 꼴의 길을 걸어왔다. 두 나라 모두 자원이 없는 조건에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만을 강조했다. 원전이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2014년 두 나라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은 견고하다. 한국에서 원전은 언제나 에너지 정책의 상수였고 변함없는 중심축이다.
반면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앙드레 하츠 씨와 이진섭 씨, 원전 주변에서 수십 년째 살아온 두 사람. 어쩌면 하츠 씨는 그의 소망대로 2년 뒤에는 원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암 투병 중인 이진섭 씨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서 소개한 고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진섭 씨와 프랑스 페세나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앙드레 하츠 씨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섭 씨는 가족의 갑상선암 발병이 결코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소송을 벌였고 결국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재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어떠한 변화의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하츠 씨는 원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원전을 감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원전은 지금 폐쇄 방향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6년째 가동 중인 고리 원전과 페센하임 원전. 각기 다른 이 두 곳에 살고 있는 이진섭 씨와 하츠 씨의 삶은 지금부터 3년 뒤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와 의회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또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뉴스타파는 양국의 원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